멋있다. 어머. 진짜.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뮤직토크 책 갈본지 가수 한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조항조입니다. 아, 근데 오늘 네. 한세경 씨 너무 멋있었어요. 어, 우리 가요 1번지를 그냥 어. 이렇게 멋지게 오프닝을 해주긴 처음인데 아. 오래간만에 노래하니까 어때요? 어, 되게 떨리고요. 어설프지 않았어요? 아니, 완전 아, 어설프게 요염했어요. 아니,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뭐 아주 옛날 가수를 보는 것 같아요. 맞다, 맞다. 네. 진짜. 아, 정말. 오늘 그 오프닝을 박항림 선생님의 오빠는 풍각쟁이여로 시작을 했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오, 근데 그래요? 오늘 뭐 의상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말이죠. 네. 오늘 네. 저희 주제하고 뭐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아. 아, 조항조 씨가 네. 작년엔 안 그러다가 네. 올해 들어가면서 감이 아, 굉장히 살아났어요. 아. 맞습니다. 아이, 대본대로 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에 연관 네. 있습니다. 뭔가 재미난 이야기. 어. 네? 그 안에서 웃음이 자연스럽게 확 퍼지는 마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뮤직토크쇼 가요일번지 오늘의 주제는요. 코믹송 명랑가요로도 불리는 이 마녀 편입니다. 아, 언젠가는 할 줄 알았어요. 마녀 이거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시간 동안 내내 같이 뭐 노래도 하고 또 즐겨 듣기도 하고 네. 이야, 오늘 시간 잘 갈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과연 초대 손님이 누굴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어? 오셨네, 오셨네. 오셨어. 누구세요? 이덕화 씨인가 보다. 이덕화 씨. 아니 오늘 저 대객주님이 오시는 거 뭐예요? 이번에 더 환사드리겠습니다. 이덕화 씨. 이덕화 씨가요? 가을번지. 예. 좋아.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정조 회장님이. 가을번지가 인기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이상해요. 아, 이상해. 가을번지를 안 보는 사람들은 이상해. 예, 이덕화 씨에서 아마 대충. 아, 이제 알죠. 진정을 하셨죠? 나두고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가요일번지 자주 시청하는데 네.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하기 애매해가지고. 네, 그 최병석 씨 하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최고였죠. 최고였죠. 우리한테는 병파리, 병파리 형이에요. 병파리 형. 기억나시는군요. 병파리 얘기 끝! 그리고 또 유행어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없대. 야, 어, 곧 땡겨. 맞다. 오늘 한 시간 내내 우리 저 최병석 씨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주 마음껏 웃으실 것 같아요. 네, 최병석 씨 하면 뭐 풍자개그의 일인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인간 복사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어, 그럼요. 가만있어 보자. 가요요 1번지에도 인간 복사기 있잖아요. 아니, 어디? 어디? 아니, 누가요? 있잖아요. 아, 아니, 있었네, 있었네. 아, 이 좋다. 네? 네? 아니, 저희 가요 1번지 쪽에 한 분, 대단한 분이 계신데, 네. 대결 한번 오늘 해보시는 거 같아요. 누구요? 이, 아니, 있어요. 네. 뭐야? 아니, 저희 그 조항조 씨가. 아니, 대기실에서. 현철 씨. 왜? 아니, 대기실에서 야, 항상 따라 하시느냐 말이에요. 한지나, 스나, 당신, 세. 안 돼요. 아, 그냥 노래나 하시고요. 제가 할게요. 다 함께 춤을 춰요, 제가. 근데 우리 현철이 형은 미국 공연을 많이 갔는데 네. 진짜 저를 그렇게 꼭 찾아요. 아. 어, 방도 이제 같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성대모사가 자연적으로 됐는데 병수야 오늘은 뭐 하고 자노? 매일 그냥 네. 술 한잔 하고 자까? 매일 그냥 아. 공연 갈 때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성대모사가 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핸드폰 뭐 이런 문화가 안 될 때 일반 집전화로 할 때는 거의 다 속습니다. 아. 설날 때, 뭐 추석 때 여보세요? 어, 난 돼. 이상해 선생님입니다. 어. 아유, 저 설날 잘 보냈나 해서 어, 끊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 덕화야가 바꿔달래. 아. 어나야 어떻게 지내? 기다려봐. 옆에 마침 이주일이 형 간다. 주일이 형 전화 받으세요. 어떻게 지냈냐?
한 열댓 명이에요. 아, 몰라요. 하고 나셨다 진짜. JP 선생께서 그 JP 대표님이죠. 한 번은 술을 한잔 사주면서 굉장히 안 됐다고 내가. 최병선 네. 씨는 성대모사 몇 명이나요? 그래. 예, 한 100여 명 합니다. 그래. 속상하네요. 미국이란 나라는 레이건 대통령 성대모사만 하나 해도 평생을 먹고 산다는 100여 명 하는데 아이고 지난자 이거 우리 최병서 씨가 예전에 그 가수 조용필 씨를 대신해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네. 그 사연도 되게 딴히 유명한 사연인데 얘기해 주세요. 체육관 콘서트 있잖아요. 네. 지금은 1회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3회씩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조용필이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그때 막 최고 잘 나갈 텐데. 한 여자가 울고 힘.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MC인데 MC 마이크 좀 살려다 라이코 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옆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2회 때는 병서야 2회 때 또 해라. 그래가지고 막 열창을 했어요. 잊지 마서 막 하고 막 어떤 때는 완곡을 막 용필이 형 막 이거 말하는 거야. 몰라요. 용필이 형 끝나고 소주 주거든요. 포장마차 이런 데서. 병서야 잠깐 앉아봐. 너 말이야. 똑같아 목소리. 오늘도 막 박자 두드려 틀렸잖아. 열심히 해주고. 대박. 야, 최병서 씨 원래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정말 잘해요.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로도 데뷔했잖아요. 근데 그 음반을 8장 냈죠. 네. 아, 아이고. 8장 냈는데 다 설렁탕 됐죠. 설렁탕이 뭔데요? 다 말아 먹었다. 캐롤송까지 하면 한 10대짝 냈고. 아, 그래서 팬님이시네. 캐롤송도 옛날에 병파리 할 때 엄청 팔았어요. 북치는 병파소년 빠빠빰빰 빰빰빰빰 어머 푹 터졌네. 야 진짜 최고다. 어린이들한테 엄청 팔았죠. 그러면요 오늘 그 최병서 씨 모시고. 아니 근데 오늘 진행이 안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역대로,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 역대로 지금 여기 다 나오신 분 중에 역대로 최병서 씨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웃기는 처음이에요. 대본이 네. 세 칸 이상이 넘어가지고. 자 이쯤에서요 아까 노래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무대에 한번 직접 모셔서 네. 우리 출연자들은 다 노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네. 어떤 노래 첫 번째 곡으로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계절이 맞는 노래. 그 계절에 찾죠. 네. 자 큰 박수로 청해드립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깔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 짓은 긴 밤이야. 뜨거운 이름 가슴에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겨울의 자집에 이어서 이번에는
못찾겠다 꾀꼬리 그리고 일편단 시민들레야 아, 이 노래는 가요 무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오늘 뮤직 토크쇼 가열번지 마녀편 정말 할 얘기 많은 것 같습니다. 최병서 씨와 이동순 교수님 모시고 저희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마녀라고 하면 웃긴 노래? 재밌는 노래? 재밌는 노래? 신나는 노래?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마녀란 무엇인가? 어떤 노래인가? 네, 이 마녀라고 할 때 만자가 만화, 네. 만남 이때 그 만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익살과 해학이 일단 들어있고요. 그리고 노래 한편 자체가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완결된 그림이 들어있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 듣고 있으면 기분이 막 밝아지고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은 사회에 뭔가 어둡고 부조리하고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순된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웃자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네. 웃음 끝에서 반드시 뭔가 현실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가 담겨 있죠. 멜로디에 메시지가 있군요. 그럼요. 정확한 메시지가. 네. 예.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예. 저 잘 아는 노래. 그 서영철 선생 노래. 네. 시골 영광 정다는 기차 놀이나 잡혀 파는 아가씨와 실갱이야. 이 세상에 애울이 없는 장사 어딨어. 안 닦아달라 졸라대니 원 이런 짓을 다 같이. 서영춘의 서울 구경입니다. 기차는 비하고 떠나갑니다. 아 영감님이 깜짝 놀래 돈을 다 내면 아깝지 않고 돈 다 낼 테니 나 좀 쳐다주. 아 저 차 좀 붙들어요 돈 다 낼 테니. 조금 전에 부르셨던 이 서울 구경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마녀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마녀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개고기 주사, 낙화유수 호텔, 담배집 처녀, 모든 기생점고 말하자면은 1930년대에 서울 시내 그 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풍속도가 마녀 속에 다 그려져 있죠. 노래 속에. 네. 정확하게 몇 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자면은 군국주의 체제가 강화되어 가던 1930년대 후반 사회의 병폐적인 요소가 정말 강하게 드러날 때 마녀의 성격이 독특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죠. 제가 그 오프닝 때 오늘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렇죠. 불렀잖아요. 네. 이것도 1930 정확하게 8년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의상도 사실 좀 어설프긴 하지만은 그 당시 신여성들이 입었을 만한 그런 이게 원피스에다가 이 머리도 조금 이렇게 맞춰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마녀 속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있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1930년대의 그 서울과 서울 시민들의 모습도 굉장히 그 마녀 속에서 네. 어떻게 그렇죠. 느껴졌을지 궁금하거든요. 1930년 그 당시에 우리의 생활상 마녀를 통해서 한번 살짝 엿보는 네. 시간을 갖죠. 좋겠네요. 자, 준비했는데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 가사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네, 이 노래가 1937년 강홍식, 안명옥 두 그렇지. 분이 부르신 노래인데요. 그 노래 부르신 강홍식 선생이 네. 누구신지 잘 모르죠?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아, 이제 그 눈물의 여왕이라고 불려졌던 전옥 씨 아십니까? 네. 전옥 씨의 부군 되시고 강홍식, 전옥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강효실.
그리고 강효실, 최모룡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최민수. 가게가 바로 그렇습니다.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강홍식 선생인데 전혀 종각이라는 노래로 1930년대 초반에 영화 배우와 가수를 겸했는데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 신민요적인 스타일들의 노래가 퇴조하면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한물이 간 그런 세대였는데 남북 분단 시기에 이분이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네. 북한 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북한 영화계의 기초를 닦은 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가사를 들어보면 1930년대의 생활상 가운데서 그 모던보이 모던걸 그 남자의 이야기를 살짝 엿보면 본인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깍두기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니까 모던보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의 그 여성분은 본인도 아주 서울에서 잘 나가는 모던걸 근데 웨이트레스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는 말 그대로 웨이트레스가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선망하던 직업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외모가 이랬습니다. 네. 뭐 드시겠어요? 아주 멋진 모던보이나 이 모던걸이 아, 참 멋들어지게 그리고 멋부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이런 제국주의 식민 통치 때문에 온 세상이 병들고 썩어가는데 소위 모던보이 모던걸은 이 세상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외모라든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멋부리는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을 일컫기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모뽀목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뽀목을? 비과사하는 모든 모든 걸. 네네. 멋만 부릴 줄 아는.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또 다른 30년대의 생활상을 또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곡. 이번에는 1930년대에도 폰팅이 존재했다. 설마. 폰팅. 전화로. 그럼요. 자,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일제 시대니까. 미국 갈고 통화하네요. 아이 love you. 아이고 망치켜라 I don't know bye bye. 아이고. 접근지 말아요. 저도 마세요. 그 나는 지려나는 몰라요. 야 정말 재밌네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30년대 음악이라는 예. 예. 대단히 앞서간 것 같아. 38년 예. 2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 시대에 전화기가 있는 집안에 꽤나 좀 잘 사는. 예, 그런 집안의 두 사람인 것 같고 또 밀당하는 모습이 뭐 귀엽기도 하고 또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재수없기도 한.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전화 일기가 금지곡이었다는 얘기 같은데. 네. 이 참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다라고. 그 재미있다라는 반응 속에 점점 막 음반이 많이 팔리고 인기가 높아가니까 총독부에서 좀 주목을 한 거죠. 3개국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나오고 네. 뭐 영어도 나오고 근데 어법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네. 이게 말씀 나눠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괜히 외국어를 좀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좀 과시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이유도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노래가 나왔던 시기가 38년인데 네.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군국주의 체제가 막 강화되어 갈 때 영어로 된 모든 말이나 표기는 전부 금지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적성국가의 언어가 등장하는 이런 노래는 무조건 금지. 이렇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1930년대의 마녀 두 곡을 대표적으로 딱 들어봤는데 역시나
아주 솔직하게 가사를 쓰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냥 구어체로 그대로 네. 노래를 불러준 게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 지금이나 그때나 남녀의 애정은 변함없이 그렇죠. 이렇게 밀고 당기고 달콤달콤 예.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뭐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노래였던 네. 것 같습니다. 이 마녀에서 사실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 모습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잖아요. 오늘 뭐 뮤직토크쇼 가열번지 해악과 풍자가 있는 이 마녀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있죠. 가수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불렀을까? 또한 또 불렀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930년대 그 마녀를 불렀던 분들을 쭉 그 마녀 작품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단연코 1등에 해당되는 분이 마녀의 대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김혜송 선생. 김혜송 선생님? 이분이 무려 한 11곡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정구 선생의 형님 되시는 김용환 선생이 또 한 두세 곡. 김정구 선생이 또 한 세 곡. 그리고 여성 가수로는 이난영, 남일연, 그리고 박향림 이런 분들이 한 서너 곡씩 불렀으니까 웬만한 가수들이 전부 자기가 불렀던 노래 목록 가운데 마녀라는 그런 장르가 한두 곡은 꼭 들어갔습니다. 꼭 들어갔네요. 그게 일종의 유행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가열번지 또 실제 또 확인이 들어가죠. 아, 김정구 선생님 무대 한번 볼까요? 오! 예, 마녀. 예. 자, 수박이요, 수박. 예. 어이, 다 좋다, 좋다. 다 좋다. 자, 둥글둥글 수박이. 수박이 무려 어자 보기 좋은 수박이요 먹기 좋은 수박이요 노인네가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멍풀리고 님 그리워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리오 네 자 싸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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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건 참 축 넘어가는아 둥글 아니 도대체 얼마예요? 전설이 되신 김정우 선생님 진짜 마녀를 하실게. 그래서 제가 조금 따라해봤어요. 네. 이 저 왕서방 연설하는 곡이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비타이 장사 왕서방 민우리한테 파원해서 비타이 팔아 모은 돈 통통 터져 다 잘한다 띵고와 띵고와 우리가 없어서 띵고와 명오리하고 살아서 왕서방 기분이 좋구나 우리가 반해서 잘하시네요 비다이 팔아서 와샤미시해쇼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신다 김남궁 선생님이 이 코미디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에 그 극장 식당이라고 이제 무랑무즈라고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저도 이제 무대를 설 때인데 김정우 선생님이 항상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을 다 부르시고 이제 지금 비단이 장사 왕서방도 부르시고 그러는데 눈물 젖은 두만강 일절이 딱 끝나면 병사야 그때 네가 잠깐 나와라 이제 딱 쓰다듬으면서 저를 이러한 노래를 불러가며 가요계에 나와서 그날 쓰다듬으세요. 네. 난 가만히 있으래요. 네. 여러분과 같이 한다. 이분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나 왜 서민씨라고 그랬는지 미안해. 깜짝이야. 코미디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녀의 대가는 아까 김정구 선생님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얘기해 김혜송. 주셨던 김혜송 선생님. 네. 근데 김혜송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셨던 분들 많으신데 네. 그 김혜송 선생님의 대표 마녀곡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예. 마녀의 그 참 대가인데요. 네. 이분은 1911년 평안남도 개천이라는 곳에서 네. 출생을 하셨죠. 학교를 다닐 때 아주 전설적인 학생이었대요. 왜냐하면은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타, 코디언, 뭐 만도린, 뭐 온갖 악기를 다 다루었는데 특히 미국의 1930년대 재즈나 블루스를
아주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쯤에서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김혜성 선생님의 네. 대표 마녀곡이죠. 청춘 계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예, 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오우, 바운스예요. 그렇죠. 아, 재즈. 아, 고급스러워. 오우. 놀랍죠. 오우. 노래를 불러. 김혜성 선생님. 멋있죠. 선생이 직접 만들고 불렀던 노래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능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혜성 선생의 삶이 파탄으로 이렇게 휘몰렸는데요. 이제 8.15 광복이 되자 말자 이분이 이제 KPK라는 이름의 악극단을 조직을 네. 했는데 아주 그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미군 부대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들 앞에서 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김혜성 선생의 직속 그 후배 중에 한 분이 기타리스트였는데 이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이죠.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인민군 보안서에 가서 8.15 광복 직후에 미국에 아부했던 그 반동분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해서 바로 납치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미아리 고개로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그 마녀 그러면 사실 솔직히 우리가 코믹한 노래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야, 이거 뭐 시대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어떤 네. 그런 게 가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 게 진짜,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의 네. 마음, 그 시대의 환경 그걸 다 대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하는 것은 마녀라고 하는 것이 1930년대라는 그 시대에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그 판소리 사설, 그 왜 신봉사가 막 방아 찢는 데서 나오는 끌쭉한 육담 나오죠. 네. 우리 그 민요 가운데서도 잡가 스타일, 개고리 타령, 개 타령 네, 네, 웃기는 네. 노래가 있는데 이런 전통이 마녀 속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서 이런 기억이 나요. 장소팔 고춘자 만담이라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나오는 노래들이 다 마녀 아닙니까? 그럼요. 뭐 배뱅이가 왔어 왔구나 왔어 그 한번 해보세요. 아니 최병석 씨 그거는 마녀 아니 갑자기 그거 뭐 하지만 예고시키지 마세요. 조항조 씨 어제 술 드셨어요? 그거잖아요, 그죠? 아, 배뱅이고 네. 우리 그것도 마녀의 마녀의 영향을 주었던 네, 타령. 아 근데 이제 뭐 30년대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만 해도 70년대, 80년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서영춘 선생님께서 서울 구경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노래 마녀뿐만 아니고 또 특이한 게 또 많이 네. 있었어요. 인셜 아빠이다 사이다가 오, 요즘 예능에서 다 많이 썼는데 차례가에 법을 잡고 우리 다 따라했었죠. 김상범이라는 가수가 그렇지. 계셨어요. 네, 네. 항상 오뚜기를 그 마녀를 부를 때 오뚜기를 손으로 딱 들고 다니면서 텔레비전에 나올 때도 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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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넘어 오뚜기 붙들고 건너가 요놈아 그런 걸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녀라고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주일 선배님의 얼굴이 못생겨서 그것도 마녀라고 할 수 있죠. 마녀로 마녀. 노래 부르는 자체가 마녀예요. 네. 얼굴이 그 얼굴이. 재미.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렇습니다. 네. 우리 그 최병서 씨 성훈 좀 보여줘. 진짜 이재성이 아니야 너야. 그만해요. 아 왜 이래? 최병서 특집가. 최병서 최병서 나 가사 잘 모르는데. 예. 가사 들을게. 죽을로 갑 속타를 기차놀이 자폭발은 아가씨와 슬개기한 아 이 세상에 두려움을 장사가 어딨어
깎아달라고 졸라대니 이런 얘기 세우. 박수야 쳐. 자, 영감님이 깜짝 놀라 돈을 내 깍지 않고 돈을 뒤도 나중 태어나 저기 자주 붙들어요 돈 나를 때리. 삼두차를 바로리라 자리가 없어 옆에 차를 스쳐 보니 자리가 없어 아 울다 울다 때리러 울다 집어탔던 아 부검사의 이득차라고 돈을 더 벌었어요. 여보시죠 서울구경 끝났습니다. 와 뽀뽀뽀뽀뽀뽀. 우와. 와 나 야 나빠서 죽는 줄 알고. 아니 저 좀 미리 연습 좀 하라고 그랬으면 네. 춤도 좀 하고 이제 의상도 좀 준비하는데 갑자기 시키면 어떡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충분했어요. 네. 오늘 우리 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게요.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아니 까불다가 또 네. 노래도 못 찾아가고 자 오늘은 뮤직토크쇼 가열번지 만요편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요. 1930년대에 이주의 그 만요 네. 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가요계는 마녀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 그럼요.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노래 한번. 와. 빙글빙글 도는 의자 대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안쯤에 주인인지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아니 노래하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 멜로디랑 똑같이 여기 아, 방송이 이혼 방송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게 코드 네. 진행이 지금 갔다 보니까 네. 최병서 씨가 다른 노래를 했는데도 그래. 어울렸어요. 어울렸어요. 네. 화음처럼 들렸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뭐 하셨어요? 둘, 셋. 불러보세요. 다른 코드 노래를. 시작. 사랑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똑같네. 근데 제가 이 가요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네요. 왜냐면 한번 소름돋아하는 친구가 뭐 아 친구야 이 갈매기 사랑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소. 그래가지고 갈매기야 갈매기야 부산 한 갈매기야 딱 불러. 그것도 많이 들어본 거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마하는 변함없이 잘 있느냐. 아, 그렇네. 아, 너 그 복사 아니냐. 표현인데, 아, 표절이 비슷한데. 아니다, 좀 틀리다. 뭘 틀려, 이 사람아. 그 딱딱 집어내요. 불 꺼진 창 같은 것도 거의 표절입니다. 지금 나는 우울해. 이주잖아요. 이성의 노래 있어요. 뭐요? 저 푸른 하늘 저 멀리. 야, 둘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아, 이제 작곡하면 저 최병수 쌤한테 이 검열을 미리 받고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둘은 근데 이제 옆에 계신 조항조 씨는 네. 절대 표적으로 안 부릅니다. 거짓말 같은 노래.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방송에서 방송... 엄청나게 틀어가지고 심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 DJ 할 때, 아, 노래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프로듀서한테 그거 좀 또 얹어봐. 아 이거 어제도 틀었는데, 아 또 틀어. 자기가 좋아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이제 제 프로그램에. 근데 아이 거짓말 너 좋은데 안 미냐? 아 그건 안 밀어도 된다고. 왜? 그러니까 네가 많이 틀잖아. 아니, 자, 예, 이 밖에도, 예, 이 밖에도 저 남진 씨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이 났다더냐. 맞네요. 이 노래가 회자가 되니까 이제 입에 붙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따질 때 사람 나고 돈 났지. 물질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나타낼 때도 많이 쓰는 말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노래가 있나요? 이제 70년대도 넘어오면 서수는 마칭일 두 분도 계십니다만 팔도유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그 동물농장도 있었고 근데 쇠그린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저 솔개 불렀던 이태원 씨하고 또 한 분 해서 쇠그린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전원수. 아, 그렇죠. 그렇죠. 전원수.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한국 이 발췌를 해왔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 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그때 이거 참 큰일 났군요. 아저씨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여 따라갔더니 짝두만한 가위로 짝두만한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짧은 치마 입고 명동 나갔죠. 내 치마가 유난히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그때 이거 참 큰일 났군요. 아저씨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여 따라갔더니 그 다음은 말 안 할래요. 이런 분변 당하지 말고 어서 머리 깎으세요. 여러분도 이런 큰일 당하지 말고 어서 긴 치마 입으세요. 아, 장발 단속 뭐 면치 치마 긴 거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그 이태원 씨는 정통으로 노래를 했고 그 전원수 씨는 1982, 83년대 저희들이랑 꽁투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코믹해요. 머리도 이주씨 닮아가지고 이렇게 널어가지고. 그 이 노래보다 더 코믹송이 어머 옛날에 얼간이 사랑했네 동네 아가씨. 맞아. 짝사랑했더래요. 어느 날 그 아가씨 우물가에 앉았는데 얼간이 다가와서 손목을 잡았더래요. 어머 어머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가씨의 아니 이걸 갖다가 옛날에 그 특집 쇼에 이주일 씨를 여자 시켰어요. 그랬더니 분장해가지고 어머 어머 이러지 마소. 이리 큰일이나요 어머 어머 왜 이랬어요 때문에 뭐 이런 데가 아니 안석영 씨 아까 어머 어머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손을 뿌리치고 해야 되는데 어머 아니 그러니까 스무 살 때는 이게 뿌리쳐야 되는데 요즘엔 그래요. 60년대, 70년대에는 금지곡이 참 많았었잖아요. 특히 이 마녀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신의 풍자라든지 뭔가 하여튼 긁고 후비는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겠죠. 네. 그 노래들 가운데 이제 백경호 작곡 도미노 노래에 월급 올려주세요. 노래도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이거 참 죄송하지만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아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2016년 당신년도 됐고 그래서 그 조금 개사를 해보세요. 아 버전을 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저희 가요일본지 식구들이 국장님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이거 참 죄송하지만 출연료 올려주세요. 아니 내가 국장이야. 아니 어이 젊은이 지금 제작비 오바야. 아 정말 재밌다. 출연료는 출연료지만 제작비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 마녀로 참 우리들 그 속에 있는 얘기도 충분히 그렇죠. 얘기할 수 있고 가사를 좀 개사하면 어떻습니까? 우와 이거 저 국장님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이거 편집해서 편집해 또. 나중에 또 국장님 보고 야 그 프로그램 없어요 그럼 못 가.
아, 이제 최병사 씨 뭐 정신을 못 찾으시네요. 예, 오늘 정말 재밌네요.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웃으실까. 저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너무 멀리 하대, 부산서. 네. 자, 뮤직토크쇼 가열번지 오늘요. 대답이 없네. 예, 웃음과 통쾌함을 주는 가요. 이 제작비를, 국장님, 제작비 좀 많이 줘요. 아. 국장님,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이거 참 죄송하지만 제작비 올려주세요, 국장님. 이야. 자, 뮤직토크쇼 가열번지 웃음과 통쾌함을 주는 가요 마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저희도 굉장히 명쾌한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외치겠습니다. 조항조의 명곡 제토체! 예!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마녀 중에서 어떤 노래를 하실지. 재밌는 노래. 네. 한복남 선생님의 빈대떡 신사. 대표곡이죠. 양복 입은 신사가 여리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뽕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짤짤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흘만두나 매를 만나는다. 와하하 무섭다, 아하하 무서워, 히히히 무섭다, 호호호 무서워, 와하하하 무섭다. 아니 근데 한복남 선생님이 진짜 양복점을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이분의 원래 직업이 양복 재단사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으로 한국 전쟁 시기에 그 피난 오셨을 때도 양복점 일을 하셨고. 아. 그리고 그러는 틈틈이 본인의 딴 꿈은 레코드 회사 설립 내지는 가수 혹은 작곡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이 있어서 이제 음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전거 짐차에 이제 실어서 국제시장 노점상에서 음반을 팔고 그리고 음반 바늘도 다방으로 다니면서 팔고 이런 아주 고초를 겪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한복남 선생님이 빈대떡 신사를 부르면서 느낀 게 그 당시에 이 화성이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공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탄했어요. 조항조 씨한테는 저런 노래를 안 시키는 게 좋을 듯해요. 왜냐면 이미지도 있고, 왜냐면 거의 노래 자체가 네. 좀 거의 불륜스러운 노래가 많았었잖아요. 새 노래가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 이거 그러다가 갑자기 오 우습다 이거. 그래도 아마 조항조 씨의 무대를 보시면 네. 아 조항조 씨는 거기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네. 또 새롭게 또 탄생이 되는 곡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빈대떡 신사 한복남 선생님의 그 노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던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살금살금 도망치다가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하하하 웃었다 히히히 웃었다 하하하 웃었다 오호호호 웃었다 하하하하 웃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건달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지니가 물려준 아까운 전 재산을 다 털어먹고 마지막에 자비도 없어서 덜렁덜렁 겉으로는 우젓하신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빨간 건가 요리 먹고 술 마시던 기분 좋지만 배 맞는 꼬리야 배 맞는 꼬리야 하하하 웃었다 히히히 웃었다 하하하 웃었다 오호호호 웃었다 하하하 웃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푼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무엇이냐 기생집이 무엇이냐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아, 무슨 노래 아, 최병수 씨는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웃기는 재주가 있었어요? 아, 세 살 때부터. 아, 오늘 그 뭐 조항조 씨의 빈대떡 신사가 네. 이렇게 변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아, 중간에 주선태의 또 코러스가 아, 어, 뮤지컬 같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 사실 NG 세 번 냈어요. 이렇게 조금만 변화해도 이렇게 네. 재밌는 또 노래가 변화 수 있으니까 오늘 최고였어요. 최병서 씨가 워낙 분위기를 다 이렇게 너무 흥겹게 잡아놔서 노래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어 아까 그 마녀에 대해서 오늘 사실 네. 듣고 네. 배우지 않았다면 아까 그 빈대떡 신사를 가사에 가까이 좀 다가가 보니까 어 정말 우리 그 서민들의 얘기가 그대로 담겨져 네. 있어요. 그렇죠. 네? 대중가요에 있어서 마녀가 사실은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랍니다. 네. 어, 하지만 요즘에는 또 뮤지컬이나 뭐 혹은 각종 이 무대 공연에서 네. 마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가요 1번지의 마녀 편을 통해서 마녀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빈대떡 신사까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들었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기는 아주 짧게요. 네. 가요 1번지를 우리 대통령 그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가요 1번지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면 누가 이렇게 크게 웃니? 좌우지간, 우좌지간 가요 1번지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종석 교수님 어땠어요? 오늘 한 시간 네, 동안. 이 참 마녀라고 하는 특집을 오늘 참 우리가 엮었는데요. 대중들의 그 기대와 갈망 속에는 예, 웃음을 통한 뭔가 어떤 삶의 그 반전, 그런 그 격려와 위로, 이런 것을 깊이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조항조 씨의 그 참 기가 막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분의 그 이 깊이와 넓이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프닝에 제가 불렀던 노래도 좀 평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웠을 시간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가요 1번지도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쯤에서 저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인생이다. 가요 1번지!